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 박동창 회장님의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세 가지 힘 뭘까요? 자,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현실에는 저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먹는 쌀밥입니다. 쌀밥. 그것이 현미일 수도 있고 흰밥일 수도 있고 좋습니다. 자, 들판에서 누렇게 익어서 잘 익은 그 밥을 우리는 먹습니다. 서양은 쌀밥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쌀밥을 먹죠. 쌀에서 에너지를 갖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쌀에서 에너지가 오느냐? 그 쌀은 들판에서 익습니다. 땅에서 뿌리를 밟고 큽니다. 땅에서 생명의 자유전자를 받아가지고 그 전자들이 뼛속에 농축돼가지고 그 쌀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쌀밥을 먹으면 힘이 펄펄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자에 기운 기자 써있죠? 기운 기자 그 가운데 밑에 뭐가 써있어요? 쌀 미자가 들어있는 쌀을 먹는 우리는 기운찬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양의 그 어떤 나라보다 우리는 기운찬 그런 민족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래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뉴 에너지의 핵심은 바로 쌀에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평소에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먹습니다. 채식을 합니다. 얼마 전에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영양학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40쌍의 이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채식 그룹과 잡식 그룹을 비교했어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에 대사성 질환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당연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채식 그룹이 훨씬 더 건강하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는 채식을 하는 것이 잡식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 자, 그런데 왜 건강해지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가 없어요. 왜? 모르시기 때문에. 모르시기 때문에. 채식을 하면은 채식이라는 거 뭐예요? 채소들이 땅에서 크잖아요. 땅에서 크면 땅 속에서 생명의 자유전자를 받아가지고 채소들이 싱싱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그 채소가 저희가 먹게 되면은 그 채소 속에 있는 전자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그 전자가 우리 몸의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에 전자를 공급해줘요. 그래서 ATP가 막 생성. 채식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이유는 바로 땅속의 전자가 채소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서양의 학자들은 모르겠어요. 자, 쌀도 전자의 생명의 전자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채소도 마찬가지 우리 생명의 자유전자의 덩어리. 그걸 먹으면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채식이 좋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세 번째,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그거죠. 땅을 밟으면 땅 속에서 전자가 올라와가지고 생명의 자유전자가 올라와서 미토콘드리아 발전소를 막 전자를 공급해요. ATP가 막 생성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맨발로 걸으면 힘이 충전되고 활력이 넘치고 늙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세 가지 힘의 원천이 바로 쌀과, 쌀도 채소의 일종이죠. 쌀과 채소 그리고 땅속 생명의 자유전자 바로 맨발 걷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맨발로 걸으면 이러한 에너지들을 엄청나게 축적시킬 수 있고 그래서 병들지 않는 삶, 앞으로 어떤 병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삶, 건강한 삶을 약속해 주는 겁니다. 자, 거기에 플러스 오늘 이
이재숙 남양옥 부부의 안의사의 힐링 음악이 같이 하면은 그 어떠한 질병도 우리 옆에 접근할 수 없다. 그런 것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힐링 음악회는, 신년 음악회는 새로운 힘을 충전하는 그런 장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4년 지금부터는 생명의 생명 살리기 맨발 걷기와 힐링의 음악이 같이 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 같이 건강한 한 해를 만들어 주십시오.